평소보다 성난하고 조금 더 솔직하게 핫도그 TV의 리얼 팩트체크. 군대가 남자친구 기다려야 할까요? 남자분들도 그렇고 여자분들도 생각을 조금 바꾸었으면 좋겠는 게, 여자친구가 남자친구의 군대를 기다려줬다라고 말하는 건 조금 말이 안 맞는 것 같아요. 왜냐면 남자가 뭐 돈 벌러 가는 것도 아니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러 가는 거고, 안에서 남자친구는 여자친구를 기다리는 걸 수도 있거든요. 둘 다 힘든 시간을 같이 어떻게든 이겨내는 거지, 여자친구는 남자친구를 위해 희생을 하고 남친은 여자친구를 위해 희생을 하지 않는다, 이거는 조금 말이 안 맞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약간 그 개념을 조금 일단 바꿨으면 좋겠어요. 여자친구를 두고 군대 입대하는 남자들의 심리에 대해서. 보통 남자들의 생각이 그런 것 같아요. 너무 미안한 거야. 여자친구는 밖에서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아. 나는 근데 안에 들어가면 할 수 있는 게 없어. 그래서 그냥 나는 들어갈 테니 너는 밖에서 너 인생을 즐겨라. 미안하다 너가 기다려주면 라는 마음에서 보통 헤어지자고 하는 건데, 군대를 기다린다고 하는 여자친구들이 남자친구가 헤어지자고 할 때 원하는 말은 그게 아닌 것 같아요. 전역하고도 마음 변하지 않고 지금처럼 좋아해 줄 테니 같이 이겨내자, 약간 이런 걸 사실 원하는 건데. 안에 들어가서 차이네, 아니면 안에 들어가서 차네, 막 이런 거. 일단 제일 괴로운 거는 안에서 차이네죠. 제일 비참하고 힘든 경우는 정수이별. 와, 제일 비참해요. 미쳐버릴 것 같아. 아니, 정신이 나가 돌아버릴 것 같은 거지. 언제 이별을 정확하게 하냐면 수요를 하고 부모님이 오면 부모님 핸드폰에 전화를 하면은 이제 문자가 와 있다거나. 훈련소에서 헤어지는 경우가 제일 되게 많아요. 여자들이 흔히 말하는 헌신하니까 헌신짝 된다. 헌신하니까 헌신짝 된다는 그 전형적인. 여자의 입장에는 제가 알기로는 군대를 내가 기다려줬어. 이제 내가 기다린 만큼 남자친구한테 더 사랑받고 보상심리가 생겨. 여자친구에 대해서 좀 진짜 나쁜 사람 같은 경우는 매력이 없다고 느낄 수도 있겠죠. 2년 동안 그렇게 만날 남자가 없었나? 아, 쟤 매력 없다. 새끼들. 그렇죠. 여자친구랑 군대 있을 때 통화하는 상황들.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쉽새끼들이 변해가는 과정. 여보세요. 오빠, 내일 입소식 갈까? 내일? 응. 오빠 부모님이랑. 아니 근데 너무 멀어. 그냥 수료식 때 와. 내일 새벽에 가기 전에 또 갈게. 아, 어떻게 와? 나 갈게 그냥 편하게. 아니야, 수료식 때 와. 아니 내일. 내가 지금 가서 같이 자고 갈까? 좋아. 여보세요? 당신 뭐야? 나 바람 피면 안 돼. 아, 안 피워. 뽀뽀니야. 오빠 뽀뽀해줘, 뽀뽀해줘. 여보세요. 나 엄마한테 부탁하고 싶은 거 있어. 오빠가 불러줬던 노래 있잖아. 옆에 팀들이 있는데. 아, 한 번만. 지금 아니, 내가 언제 했어. 이거 누구십니까? 왜? 누구십니까? 여자친구지. 아니, 지금 한 번만 불러주십니까? 알았어. 한 번 혼쭐 좀 내고 간다. 가 있어. 아이씨. 누가 써? 가 있어봐. 갔습니다. 그냥 행복한 일. 빨리 오셔. 어? 빨리 오라고. 알았어. 아, 가 있어, 가 있어. 아, 진짜 짜증나게 하네. 가 있어봐. 여보, 일 찾아. 알겠어. 예나야. 오빠 어디야? 어? 아, 뭐라고? 안 들려. 아, 고생했다, 고생했다. 왔어, 왔어, 왔어. 아, 예나 잠깐 기다려봐. 고생했다, 고생했다. 오빠! 아, 잠깐만, 나 찾아. 여보세요? 어디야? 아, 나 오늘 약속 있어갖고 나왔지. 나랑은. 맞다. 아씨, 어떡해, 미안해. 아, 근데 만나기로 했잖아. 아, 미안해. 아, 알았어, 아니지. 나 준비 다 하고 기다리고 있어. 아, 그니까 미안하다고. 아, 좀 나도 내 인생 좀 즐기자. 아니, 오빠 인생 즐기는 건 상관없는데 나한테 말을 하고 만나야지. 그러니까, 오빠 만난다 했으면 내가 만났지. 알았어, 미안해. 아, 급하게. 나 저녁하기, 입대하기 전에 보내라서 급하게 만났어. 미안해. 나는 안 급해? 아, 좀 왜 그래, 좀. 아씨. 아니 군대 기다렸던 오빠, 인생 군대 있을 때는 노래도 불러주고 달달했잖아 우리. 근데 지금 시가 뭐야 여자친구한테. 나 군필이야. 예전에 공기동이 아니라고. 군필이 뭐? 산도 옮겨 나는 지금 막말로다가 여자 후배들. 아 됐어, 산이나 옮겨 그러면. 알았어. 야 맞아. 나 나쁜 남자 입장을 연기를 한 거긴 하지만 이렇게 나쁜 남자들도 있고 또 진짜 여자친구한테 고마워가지고 미칠 것 같지만 고마운 사람들도 있으니까 서로 대화를 많이 해보고 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군대를 기다리는 게 좋겠다, 안 기다리는 게 좋겠다, 이거는 사실 낙인인 것 같아요. 힘든 시간을 같이 어떻게 견뎌내느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. 이건 팩입니다.